야, 민희야, 일어났어? 응. 야, 밥 차려줄까? 아니야. 괜찮아. 나 약속 있어, 또. 밤에 약속 있어. 약속 있어? 사실 좀 번거롭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좀 생활을 좀 하시는 데 있어서 밥만 너무 신경 쓰는 거가 좀 이제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치. 그런 마음이 그냥 있구나. 거짓말도 해요. 밥 약속 있다고 하던가 아니면 전날 나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엄마 나 진짜 안 먹어도 괜찮아. 진짜로. 두 번 차릴까 봐. 근데 잡곡밥은 굳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곧 죽어도 잡곡밥을 먹겠다. 그것도 어머님이 일부러 챙기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간다고? 아이고 잔소리 말고 빨래나 좀 돼, 걷어갈 거에. 빨래나 좀 돼, 걷어갈 거에. 이라고 하셨어. 너무 귀여우시다. 민희야, 너 밥 좀 먹어, 조금이라도. 네. 또 안 챙기고 내내 입만 살아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맛있겠다. 아까 반찬이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았어요. 잘 차리세요. 그 시간대가. 어떡해. 아버지. 응. 약 드셨어요? 약? 신경면역약이랑. 아, 저거? 저거 안 먹을게요. 안 먹었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데 요즘. 엄마도 드시라고 그래. 진짜 아버님 보호자 같아. 그러네요. 오, 민우가. 보기 좋다. 서진 씨도 아버지 약은 서진 씨가 챙기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제가 없는 날에는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약통을 요일별로 먹을 수 있게끔 네, 그걸 샀어요. 야. 예전에 너무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육질의 남자였고 씨름도 대회 나가면 진짜 트로피같이 어렸을 때 테니스 선수셨어요. 뭐 트로피라? 테니스 트로피가 진짜 많았어요. 아버지 상태는 심근경색으로 진짜 정말 그때 기적처럼 그때 스케줄이 없어서 집에 있어서 진짜? 아버지 병원에 이제 등에 업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민우가 조금만 뜻 한 30분 전에만 나가버렸어도 난 죽을 나가도 몰라. 가다가 죽을 병이야? 심근경색. 어머니도 폐암 초기에 발견이 돼서 제거를 했어. 야, 부모님들이 큰 병을 많이 치르셨네. 나는 진짜 건강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건강하니까 좀 더 이렇게. 내가 그냥 이 목숨을 이렇게 줘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럼 포기할 수 있어? 그럼 저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에이, 저건 아니지. 저거는 그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건 불효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런 생각하면 안 돼. 저건 불효지. 저게 부모님이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남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어찌됐건 제 동생은 정말 가장 역할을 많이 했어요. 뭐 부모님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근데 그 액수가 좀 큰데 그것도 제 동생이 다 갚았고. 제 조카들 대학교까지 다 졸업했어요. 아까 형 조카들. 저런 애가 어딨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민우가 다 맡아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좀 마음이 아픈 게 그냥 자기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족을 챙겨야겠다. 정말 다짐하게 된 딱 계기는 내 아버지 사업 망하고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차압 들어오고 그때 차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들어왔을 때 막 부득발로 들어온 게 아직도 그 선명해요. 엄마가 펑펑 울고 살려달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우시는 모습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고 가족을 좀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집안이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한다. 대견스럽지 뭐. 효자는 효자예요. 그런지네. 진짜 효자네. 그러니까 19살에 신화로 데뷔를 해서 지금 27년 동안 줄곧 가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뭐 처음 듣니까. 저도요, 저도요. 그러고 보면은 민우 씨랑 서진 씨도 닮은 점이 많이 있네요. 네. 17살 때 또 배 타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장 역할을 해온 거죠. 그게 말이에요. 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서진이 그래요. 기운도 받아가지고. 맞아, 맞아. 설거지도 해야겠네. 아유, 엄마가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지가 않으니 컵에 막 고춧가루 그대로 있고 옷에 컵도. 설거지가 잘 안 되는 거 엄마 팔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설거지를 깨끗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걱정 많이 했겠다. 연세가 드시면 이것저것 다 망가지죠. 뭐. 걱정 많이 할 시기죠. 맞아요. 근데 잔소리를 자식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들으시니까. 맞아요. 아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우리가 잘하는데 나이 드시고는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네. 밥이나 좀 한 숟가락 먹어야지. 나 먹고 나가야지. 등 좀 펴요, 등. 아버지 이렇게. 지금. 너 장가나 가, 이놈아. 너 장가나 가, 이놈아. 뭐라고, 갑자기? 갑자기. 장가나 가. 아빠가 태워주고 손주 있었는데 내가 손주나 하나 나가지고 아빠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좀 팔라 손지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 50대에서 하면 안 돼? 에이, 말 같은 소리. 지나가지 마. 그래, 중요해. 나 빠르겠다. 네가 먼저 가라. 내 양보하마. 야, 저 원래 명절 때 듣는 소리잖아요. 두 분도 그러면 집에 가면 이런 소리 들으세요? 저는 선포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요? 저는 또 경험도 있잖아요. 서진 씨는요? 저는 원래 안 했었는데 요요미가 나오고 나서 때문에. 박효정 때문에. 민우가 굉장히 여자를 만나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거지. 왜 했더니 민우는 너도 그 당시 항상 그랬어. 부모님을 네가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누나 있고 시녀 있고 엄마 아빠 있고 같이 산다면 안 와, 젊은 사람들. 너 그래서 여자가 안 따림갑다,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가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행복 찾아가야 돼,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바라고 있고. 아휴, 여들 한 훔쳐오든지. 나도 누나 나간 김에 바람 좀 쐬고 올게, 엄마. 바람을 쐬러 나간다? 결혼 얘기할 땐 빨리 나가야 돼. 좋다. 네. 제발 앉아서 물 바라보지 마. 근데 좀 외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오빠! 오, 조카야. 부모님 둘, 누나, 형, 조카 둘.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근데 그것도 제 동생이 다 갚았고. 제 조카들 대학교까지도 다 졸업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유독 첫 조카 우리 혜경이를 너무나 예뻐하는데 진짜 없다시피 키웠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깐난아기 때부터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어 조카가? 애도 또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가 둘이에요. 애를 낳았어 조카가? 와. 그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란 소리 들어야 되는 거네.